고고고! 치킨 한번 먹읍시다. 샷건! 괜찮아요? 또 따봉을? 고맙소. 깜짝 놀랐네. 차도 갖다주고 되게 좋은 사람이야. 아니 손잡이가 안 나오네? 어허? 이러면 안 되는데. 손잡이가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하는데. 손잡이 없어도 잘 쏘잖아요. 아니야 손잡이 없어도 잘 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저도 손잡이하고 보증기 이런 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. 나유 당이다. 나와준 것만 해도 너무 좋다. 뭔가 약간 개월치 엔딩인데? 손잡이 어떤 거 선호하세요? 손잡이 저는 거의 수직 써요. 수직. 요즘 하프도 연습하고 있어요. 저는 약간 뭐를 연습하면 그 하나만 계속 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지금 M4에 하프 연습 중이라서 그럼 이제 그것만 계속 써요. 손에 잘 잡힐 때까지. M4 짱이니? 되는 그날까지. 여러분들도 M4 잘 쏘고 싶으시면 M4 계속 쓰세요. 뭐 SR 잘 쏘고 싶다 그러면 SR 계속 쓰시고. 쓰다 보면은 그게 손에 자기 손에 좀 맞게 되거든요. 컴퓨터는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? 컴퓨터 어디서 사는 게 좋냐고? 그거는 모르겠다. 내가 컴퓨터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런 거 추천을 안 해줘서. 컴퓨터 업체들도 많고 잘 알면 용산 가서 사는 것도 좋고. 조용하네. 시끄러. 반대쪽 수로 있나 보다. 차들 슬슬 내려오고. 이쪽으로 앉으면 힘들어지는데. M24 스킨이 화려하네요. 그쵸, M24 스킨 되게 화려하죠. 그래서 샀어요. 괜찮더라고. 저 나무판자 부수고 가는 거 봐. 인성이 좋다니까. 움집도 다 부수고 가네. 거의 폭군이네 저 정도면. 안 돼. 에이 이렇게 주지 말지. 아 복불복. 만약에 제가 저기를 뚫을 수 있으면 치킨을 먹는 거고, 만약 못 뚫면 수비가 강력하면 제가 포기해야 됩니다 치킨을. 상대방이 엄청난 고인물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. 무조건 있어. 뚫었어! 이걸 뚫었다니 내가. 4배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다. 혹시 모르니까 4배 연설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. 어? 앞에 모신 나강이네. 기어서 오는 사람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
50방향 하나. 오른쪽에도 소리가 났는데 연막하고 SR 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. 섬광. 섬광은 꼭 있어야 돼. 지금부터 기어다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. 말도 안 돼. 이 루트에 한 명이 없다고? 다들 움직이세요. 내가 잘 볼 수 있게. 있는데 분명. 연막 쳐야지 이제. 확인. 확인. 수고하셨습니다. GG.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. 나이스 굿게임. 카스님 요번주 목요일에 술 마실 예정인데 채팅 오타나도 이해해주실거죠? 자요 그러면 그때 그냥. 자요. 자 한숨. 저기 앞에 있어요. 앞에 능선에 배고 하나 수류탄을 던지네? 앞에 있나봐요. 누가 한 대 이럴 줄 알았어요. 나 한 대라도 맞춰놓은 게 어디야? 조끼가 망가졌겠죠? 어차피 와야 돼요 저 친구들.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저한테 와야 돼요. 하루의 마무리는 하스님과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.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유튜브 보다가 왔는데 생방은 언제예요? 지금요.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 보시면 구독하기 옆에 종 모양 있잖아요. 그거 알람 설정 해주시면 생방송 할 때 알람이 가거든요. 해주시면 감사해요. 와 이거 능선 위에 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풀어 나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네요 여러분들. 아니 싸우지마. 잡았어? 나이스. MK에다가 산뚜기네요. 이거 한번 해볼만 하다 이거. 일단 이쪽 라인에다가 앞쪽에다 좀 던져줄게요. 왜냐면 저쪽 집에서 지금 샷각이 나오는 거거든요. 잡아버렸네. 성광탄 7개. 와 굿굿. 오 제발. 오 깜짝이야. 와 아유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. 선생님은 미션 없잖아요. 다음 판 하셔도 되잖아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핫스입니다. 또 의심병 시작됐죠? 의심해야 돼요. 안 돼! 왜 많고 많은 집 중에 저 앞집이야. 부럽다.
일단 전 여기서 들어오는 적들하고 좀 싸우고 그 다음 들어갈게요. 능선 위쪽에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저기 앞에 방금 이 집에 한 명 있었어요. 여기 이 뒷집. 아마 이 친구들은 위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. 많이 어려울 거예요. 저 앞에 해우소를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 안 좋은 점이, 해우소를 들어가면 저 뒤에 있는 집에서 창문에다가 뭐 던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. 오는 거 좀 체크하고 갈게요. 아 뭐야? 왜 죽었어? 아 대기하고 있었나봐. 어휴. 감사합니다. 치킨 감사드려요.